니네 집으로 갔니? 네.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? 네. 언제까지 내가 너한테 속아야 되는 거야? 들어와. 제대로 얘기 좀 해야 되겠으니까 들어오라고. 자기야, 나 왔어. 기다리느라 수고했어. 응? 왜 그래? 기다리다 지쳤어? 그럼 영화 보지 말고 자기 집에 가서 우리 놀까? 왜 이렇게 얼었죠? 응? 안에 팀장님 계세요. 뭐? 내가 수습하고 올게. 여기 있어. 저기 계신 줄 몰랐어요. 저기 아직은 소문내지 말아주세요. 뭐야 이 새나라며. 저기 그 얘기는 더 이상 꺼내지 말아주시고요. 저희가 뽀뽀하는 사이인 거는 더더욱 발설하지 말아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. 내가 못 살아 진짜. 아. 저 양다리 걸친 거 아니에요. 제가 아무리 강희수 데리고 장난을 치겠어요. 사무실에서 애정행각 때문에 화나셨죠? 아유, 계신 줄도 모르고 그만. 죄송합니다. 이제는 정말 안 그럴게요. 집에서만 그럴게요. 집에도 갔어? 네. 저기 진짜 비밀이에요. 아셨죠? 알았으니까 강에서 들어오라 그래. 아, 무슨 말씀 하시려고요? 저 바람둥이니까 조심하라고 그러시려고 그러는 거죠? 아니니까 들어오라 그래. 정말 진짜 그러시면 안 돼요? 알았으니까 강에서 얼른 들여보내. 네. 나 계속 왜 이렇게 실수하는 거야? 내가 잘 말해놨으니까 그냥 조심하겠습니다. 그래, 알았지? 네. 문 닫아. 미안해. 내가 실수했어. 권번이 니네 집 얻어줬다는 소리 듣고 내가 많이 불쾌했었나 봐. 문자건도 있었고 거기다 집 얘기까지 들어서 안 좋은 쪽으로 생각했어, 두 사람 사이. 오해한 거 미안하고 최대리 정말 좋은 사람이니까 잘해봐. 네. 나가봐, 그만. 먼저 퇴근하겠습니다. 내가 한 말 최대리한테도 하지마. 권번 니네 집으로 갔었냐고 물은 거. 정말 못 알아들어서 여쭤보는 건데요. 본부장님 말씀 안 하시고 어디 가신 거예요? 부부싸움을 했는데 내가 좀 실수를 해서 화가 많이 났어. 신경 쓰지 마라. 너 때문 아니야. 저 때문이시면 제가 더 설명해 드릴게요. 우리 엄마 때문이야. 어제 본부장님이랑 어머님 뵀어요. 어디서? 최대리님이랑 선생님 댁에 갔는데 본부장님이랑 어머님이 손 붙잡고 지나가시면서 너무나 다정하게 마주보고 웃으시는 거 뵀어요. 내가 보기에 어서 이래. 나가봐. 최대리 기다린다.
네.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을게. 오면 꼭 전화줘. 영화 재미없었어? 아니요. 근데 왜 웃긴 장면에서 웃지도 않고 계속 시무룩해 있었어? 영화는 안 보고 제 얼굴 보셨어요? 내가 PD라서 시야가 넓잖아. 다 보여, 다. 근데 지금 그때랑 느낌이 비슷하지 않아? 언제요? 내가 경품 당첨돼서 우리 둘이 공짜 영화 보고 비싸고 맛없는 저녁 먹었던 날. 아... 선생님 찾으러 낚시터 갔던 그날이요? 우리 그 집 다시 가볼래? 비싸기만 하고 먹을 것도 없는데 뭐하러요? 그래도 추억의 장소 같네. 오늘 다시 생각해보니까. 에휴, 나 그날 낚시터에서 선생님 찾으러 뛰어다니면서 배고파 죽는 줄 알았다. 자기도 그랬지. 본부장님, 국수나 먹고 갑시다. 나 저녁 안 먹었거든. 진작에 말씀하시죠. 말했으면 고속도로에서 내려서 국수 사왔다고. 저기 가다가 국수 한 그릇 먹었어요. 혼자서? 아유, 국수 얘기하니까 국수 먹고 싶어지네. 국수 먹으러 갈래? 제가 할게요, 본부장님. 다 했어요. 와, 영광인데요? 본부장님 놔주신 수저로 국수 먹는 거요. 우와, 진짜 맛있겠다. 들어요. 들지? 들지. 네. 다 왔어. 내려.